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등나 영양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하고 또 맛이 좋은 그 그라놀라를 아침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라놀라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라놀라의 특징은요, 설탕이나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만드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. 그래서 만드셔가지고 바쁜 일상생활에서 아침을 가족과 함께 드는 그런 식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오트 12컵이 있습니다. 여기에 설탕이나 방부제도 없고요. 그리고 인공착색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% 사과 농축주스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. 일단 여기에다가 한 3분의 2만 젓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 1티입니다. 그리고 아몬드 한 컵입니다. 코코넛 한 컵입니다. 호박씨 4분의 3컵입니다. 그리고 이것을 섞는데요. 자, 바닐라 향 2티스푼입니다. 여기에는 블루베리나 건포도를 사용해요.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하면은 타거든요.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한 1시간 전에 오븐에서 꺼내기 전에 넣고 구우면 됩니다. 우선 이것을 잘 섞습니다.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바라기씨를 넣으셔도 좋고요. 피칸이나 호두를 넣으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치앗이나 아마씨를 같이 넣으셔도 좋고요. 이번에는 아몬드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호두를 넣고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는 캐슈넛을 넣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가지시면서 하시면 좋겠죠? 자,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버무리는 사이에요. 오븐을 200도로 이렇게 화씨입니다. 화씨 200도로 예열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